다시 만날 수 있을까.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가요? 감사합니다. 야, 노래를 너무 네. 잘하시고.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가수세요? 네, 네 활동 예 예전에 와. 많이 했죠. 근데 예전에. 이제 지금 좀 몸이 아파서 많이 쉬었어요.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실버스타 코리아에 나올 수 있도록 예. 많이 좋아졌어요. 목 상태가 많이는 아니에요. 근데 한 70%. 아 그럼 건강을 많이 잃으셨군요. 네. 어떻게 하시다가요? 이렇게 실명될 뻔도 했고요. 이제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알러지 천식. 알러지 이게 천식도 너무 심해서 네, 한 달 정도 혼났습니다. 또 노래를 하시는 분이 또 알러지 천식 네. 있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우리 정희승 선생님이 과연 어떻게 봤을까? 저는 선생님께서 네. 아주 완숙된 그런 노래를 부르시네요. 감사합니다. 또 자신만의 노래로 만들어서 자신만의 것으로 부르는 그 아주 그 장점이 있어요. 예. 자주 잘 들었습니다. 우리 진미연 씨 지금 계속 엄지척을 하고 계세요? 저는 딱 무대를 집중을 시키시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뭐 엄지척이죠. 엄지척. 그러면서. 우리 동우 씨도 계속 박수를 치시고.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곡인데 이 노래가 저희 상반기 결선에 나오셨던 변화 씨 노래예요. 네. 네, 그분이 이제 상반기 때 통과를 하셨는데 예, 예. 사실 변화 씨보다 우리 민서연 씨가 더 노래를 잘하셨어요. 그래요? 네. 아유, 제가 봤을 때는 변화 씨한테 이 곡을 받으셔서 네. 본인 노래로 데뷔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변화 씨 노래를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, 연구 선생님. 네. 동호 씨가 곡을 뺏으라 그랬는데 뺏는 건 좀 그렇고 이미 나온 노래 우리 선생님께서 주시면 저한테 받으세요. 저 니미야 너무 좋아해요. 니미야 네. 너무 좋아하시고 네. 만약에 네. 결선 무대 올라가면 변화 씨랑 같이 경연들 할 수가 있어요. 예. 정말 기대가 되는데 과연 네.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노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